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시장이 참 힘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너지는 장인가 싶을 정도의 그야말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인데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이른 듯 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김영익 교수님, 2부에서는 이종욱 이코노미스트, 우리 시장에 오래 몸담아 오시면서 남다른 직관을 갖고 계시죠? 두 분 모시고 한번 시장 진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인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뭐 바쁘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우선 교수님하고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또 들려온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소식도 있고 한데요. 환율 관련해서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주제 한번 일단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년 만에 달러 위안 환율이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미중 환율 전쟁의 서막인지, 그리고 1200원을 돌파한 원화 환율,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이러한 내용들로 한번 일부 꾸며가겠습니다. 아, 교수님, 지금 이 8월이 어떻게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좀 한가해야 될 시기인데, 예, 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8월이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예. 그리고 또 증시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 그런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번에 특히 7월 말 8월 초, 예. 이 시장의 변동성이 폭발했는데 어느 정도 예견은 하셨습니까? 뭐 저는 7월 수출이 8월 1일 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상관한 게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네. 7월 일평균 수출이 18억 5천만 달러로 뭐 6월 25억 5천만 달러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 이걸 보고 주식시장이 좀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사실 뭐 1900까지 급락할 줄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시죠. 예. 어느 정도 뭐 예상은 했다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낙폭이 커지는 장이라고는 어지간해서는 생각하기 힘들었겠는데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현 우리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제일 큰 이유로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을 갖다가 꼽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추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했고요. 뭐 3천억 달러 남은 건 이제 결국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단지 이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이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뭐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는지. 예, 미중 무역 갈등은 오랫동안 쌓인 거고. 쌓인 거고. 예, 저는 그동안 저금리에 쌓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가 저금리 재정 지출을 늘면서 뭐 국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선진국은 가계 부채가 많아졌고, 네. 예,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늘어났고,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늘어났는데, 네. 이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특히 저 미국 주가가 어제 좀 급락했습니다만, 네. 예,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뭐 비농업분의 고용 이런 걸 평가하면은 지난달 말을 현재 미국 주가 한 20% 가대평가됐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측면에서 M2하고 미국 S&P500을 장기 추세를 비교해 보면 역시 통화량에 비해서도 미국 주가가 한 19% 정도 앞서갔거든요.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 자료는 여기에 지금 그러시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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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제가 여기 그래프를 그려놨는지. 아, 여기였군요. 제가 지난 네, 시간에 네.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미국 주가가 뭐 가대평가됐다. 그게 이제 떨어질 만 됐는데, 네. 예, 그게 미중 무역전쟁 이것들이 협상에 실패하면서 계기가 됐다. 계기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교수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이제 그동안 과하게 올라왔던 장들이 이제 좀 예. 꺾일 만한 시점이 되었는데 그 이제 트리거로서 자꾸 이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예. 이 부분이 이제 그간단 얘기겠죠. 그리고 미국 금리가 7월 말에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연간 긴급 네. 인하했는데요. 뭐 현재는 경제 상태 뭐 양호하죠. 뭐 네. 골드락스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왜 금리를 인하했겠느냐. 그거는 사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는 점이 나타나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 OECD도 미국 선행지수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둔화됐고 특히 컨퍼런스 보드라는 민간 단체가 있어요. 네, 네. 거기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 6월 보니까 전월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차죠. 네. 예. 작년 말에 5년 국채 수익률 2년보다 낮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달부터는 7년 국채 수익률, 아,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3개월 무분보다 낮아졌거든요. 그 차이가 어제 보니까 더 확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고 10년물이 3개월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네. 예, 그리고 2007년 12월에 미국 경기가 정점을 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23개월을 걸쳐가지고 S&P500이 무려 49%나 떨어졌거든요.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호를 뭐 주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경기 둔화 신호로 이제 점차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험성이다. 이거는 뭐 경기가 나빠서 내리는 금리가 아니고 예. 지금의 이 경기 확장 국면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예. 말은 그렇게 해도 또 시장은 또 알아듣기를 또 다 예. 알아서 듣는구만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2007년 12월 달에 경기 정점이었었는데 예. 예. 연준이 그해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거든요. 살살 내렸죠. 네,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좀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는데요. 네. 이번에도 앞으로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리를 저는 계속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0% 뭐 기준금리가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제로 그리고 또 간다. 예. 예. 네, 그리고 국채 수익률 1.7%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2006년 6월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 1.36%. 맞습니다.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내년 상반기에 그 이하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지난번 그 국채 수익률 저점보다 더 예. 하회한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 투자가 이론적으로 보면 늘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가계가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가처분 소득을 가계부채로 나눈 거,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거는 가계가 상대적으로 부채를 줄여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기업 투자도 작년과 하반기부터 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설비 투자도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네, 그게 나중에 막 한일전쟁까지 그 이야기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막 바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입을 간질간질하게 합니다만 마지막에 여쭙고 오늘 모셔서 제일 듣고 싶었던 환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그토록 주목했던 7위안이 결국 열렸고 예. 오늘은 또 뜬금없이 또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위안화 환율이 우리가 그동안에 포치포치라 했는데 7위안을 깬다고 예. 파7 그렇게 그것도 포치포치 했는데 자, 이 부분 위안화 환율을 갖다가 지금 이것이 좀 나름대로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러니까 좀 7위안이 어제 뭐지 네, 않습니까? 네. 사실 예. 예. 저는 7위안이 넘을 때 중국 경제 위기다. 뭐 그때 이제 중국 자산 가격 뭐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중국과 좀 금융으로 후풀을 흘릴 시기다. 뭐 그런 게 예.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보다 7위안이 더 빨리 왔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걸 보고 뭐 미국이 또 오늘 그 한율 조작국으로 네. 지적했지 않습니까? 원래 정식적으로 하면 매년 4월하고 10월에 미 재무부가 한율 보고서 발표하면서 그렇죠. 예, 그걸 하는데 예, 미국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급하기도 예. 하고 지금은 뭐 룰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 깡패죠. 깡패죠. 네, 자기들이 룰 정해놓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이제 그렇게 트럼프가 나온 건 아까 말씀드린 만 통화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5.25에서 지난번 얘기 때는 0%까지 금리 내리고요. 네. 금리 인하 여지가 컸었거든요. 네. 지금 2.5에서 2.25로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내릴 여지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재정정책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재정정책의 네. 한계. 네. 2008년에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는데요. 네. 2007년 말에 연방정부부채가 GDP의 한 60%였어요. 그런데 지금 105%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60%에 불과하던 연방정부의 부채가. 네, 105%요. 지금은 그동안에 네. GDP도 규모도 커졌는데 그거보다 또 105%. 네. 그러니까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제 주간지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요. 트럼프의 적은 미의이다. 네, 작년 11월 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지 네. 않습니까? 네. 예, 민주당이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으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더라도 외회가 승인을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 한계가 있지 재정정책 마음껏 쓸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중국 환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예, 지금 가감한 긴급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안 그래도 사실 인민은행이 고시 환율을 갖다가 좀 위안화 약세 쪽으로 고시할 때 아 이거 중국도 이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구나. 예. 관세 그냥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예. 환율로 한번 그 관세 효과를 한번 좀 최대한 희석시켜 보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했고 사실 뭐 이강 인민은행 총재나 뭐나 할 것 없이 은근히 어떤 어느 정도 7위안이 열려도 괜찮다는 힌트는 많이 줬거든요 그동안에.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거 어느 정도까지 뭐 오늘 당장 일단 한 10시 반쯤 되면 또 인민은행 고시 환율 또 나오곤 하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위안화 환율 좀 어디까지 보십니까? 생각보다 빨리 7위안이 열렸다. 뭐 거기는 교수님도 좀 놀라신 것 같고. 예. 예. 저도 지금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예. 예. 저도 방향은 대충 짐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가느냐. 그렇다면 이제 딱 위안하고 우리 원화하고 한번 엮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저는 뭐 중국 중앙은행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민은행도. 예. 미국이 그렇게 나온 만큼.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 예.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중국도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 중국이 그동안 추구했던 게 무역강국, 제조강국에서 양쪽으로는 그걸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국 제구조 2025라고. 네. 예. 자기들이 소재를 한 70% 이상 2025년까지 생산하겠다. 기술강국을 네. 추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미국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위안화 강세를 원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경제와 예, 그동안 투자,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거든요. 네. 예,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 한 38%. 소위 말은 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미국은 한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려면은 위안화가 강세로 강해져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예, 중국이 저는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지금 7위안이 넘었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제 중국 위안이 7위안이 넘자 우리나라 환율도 어제 1200원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BIS에서 그 실질 실환율 계산하는데요. 저 우리나라 실질 실환인데 중국 비중이 33%입니다. 위안화 비중이요? 예, 위안화 비중이. 그리고 미달러 비중이 14%밖에 안 되거든요. 뭐 실제 실효 환율에는 교역 비중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네, 되니까. 교역 비중하고 물가. 물가 상승까지. 예, 교역 비중이 중국하고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얘기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예. 갈수록 상관계수가 높아지거든요. 갈수록. 예, 그래서 2009년부터는 상관계수가 0.6 정도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 상관계수가 거의 0.89 정도 가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붙어 다닐 수가 예.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환율도 계속 오를 것인가. 예,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으니까 예,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방법은 뭐 이번처럼 환율 조작국 정치적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측면은 금리 내리고 또 돈을 푸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 연준이 뭐 트럼프의 강요가 아니라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다시 금리 0%까지 내리면서 그다음에 저 그동안 그 양적 완화를 축소를 9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FOMC에서
그거를 7월로 그냥 마감해버렸거든요. 네. 앞으로도 돈을 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뿐만 아니라 뭐 통화 정책 이용해가지고 저는 달러 약세를 계속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이하나 같이 하라, 원화 같이 하라. 예, 그거는 뭐 지속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예, 여기서 좀 더 올라왔다.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 마무리된다. 예. 이거는 뭐 소장님이 한줄 전문가시니까 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혹시 겁니다. 혹시 예. 저는 이런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갖다가 좀 용인하고 중국 입장에서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환율로 한번 상쇄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가 자기들이 원치 않았던 잘못하면 진짜 거들나는 상황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중국 들어왔던 돈들 다 나가고 예. 중국에 좀 산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를 능가할 텐데 예. 그 사람들이 이거 위안화 붙들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예. 뭐 홍콩 사람들도 요즘 뭐 홍콩 관련한 시위도 뭐 이래서 슬슬 이제 뭐 빼나가기 시작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이게 그놈의 은근히 회자되던 회색 촛불소들을 예. 이렇게 꿈틀거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최근 들어서 그거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보여주신 이 달러 위안 차트도 보면은 예. 7위안에서 크게 뭉쳤 예. 두 번 이렇게 앞선 차트 말입니다. 예. 여긴가요? 여기서 예. 두 번 정도 이렇게 했다가 이 열리는 것이 예. 대충 가다가 말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만 예.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같은 그런 논리라면 우리 환율도 지금 이제 1200원에 올라서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은 짚어지는 게 뭐 1250 내지 예. 뭐 45원 과거에 찍었던 정고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조금 과하게 보는 분들은 1300원도 입에 올립니다만. 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올라봤자 1250원 수준 아닌가. 올라봐야.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분석해보면요. 예. 예. 미 달러 환율이 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경상수지. 예. 예, 그 다음에 예, 중국 이안 환율. 예, 그 다음에 물가. 물가.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 뭐 저는 달러 가치가 어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 시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 지수가 뭐 주요 6개국에서 네, 발표하고 네. 강의통에서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저는 이미 꺾이고 있다고 어제부터 꺾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어느 정도 뭐 유지할 수 있던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6월 아침에 경상수지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63억 달러, 뭐 제가 한 59억 달러 정도 날 거라 이렇게 예측했는데 제 예측보다 6월을 좀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경상수지 확장하고 외환 보유 뭐 유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하나 역세를 여기서 계속 유도하지는 않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예. 예. 이런 의미에서 중국 정부가 예, 과연 이하나 약세를 계속 용인할 것인가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굳이 위안 환율과의 연계성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재료들 외에 최근 들어서 다소 좀 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우리 원화 약세 조짐 거기에 뭐 아마 이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거는 또 일본하고의 문제 예, 예, 무역 전쟁 네. 예, 사실 저 일본이 글로벌 그 사실 공급망 이거를 좀 파괴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무역 수지 보면은 미국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중동에서 원유 사고 일본에서 소재에서 하는 데 쓰고 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중국에다 팔아고 중국은 또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파는데요. 예. 일본이 뭐 전면적으로 수입, 뭐 수출은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그 타격이 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도 좀 원달러가 더 오르지 않느냐. 그 외에 또 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지금 미국, 저 일본이 우리 괴롭히고 또 중국 러시아 항공기까지 오고 또 우리 가난한 형제가 계속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는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어려운 시기다. 예. 일단 교수님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일단은 뭐랄까요, 이 굉장히 이렇게 쿵쿵거리던 좀 가슴이 조금 진정이 되는데, 아, 무슨 그걸 보면은 굉장히 막 긴박한 목소리에 금융시장에 무슨 뭐 그거 합니다, 아주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환율은 뭐 연일 급등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차트 들여다 보면은 진짜 난리 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선 지금 뭐 한 1200 어제 장중 고점 근처에서 그래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환율, 모르겠습니다. 뭐 당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고 1892까지 밀렸던 지수가 지금 한 1915까지 어느 정도 회복하고, 네, 코스닥도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교수님 그냥 뭐 한참 들여다 보고 계시면 그냥 대충 이렇게 길이 보이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시장 한번 좀 바깥이나 우리나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예.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낮게 보자면은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 확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번 진단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우리 주가를 볼 때 일평균 수출을 보거든요. 아, 저 그림은 진짜 지난번에도 예. 제가 무릎을 예. 쳤습니다만 어쩜 똑같습니까? 지금 저 7월 달에 수출이 급락 했고요. 네. 제가 이 일평균 수출을 지금 저 모델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1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에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주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예, 계속 뭐 왔다 갔다 제자리 걸어가는 아.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 주가가 뭐 2000 코스피가 2000에서 2200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번 기회로 100포인트 정도 박스권이 낮아진 것 같아요. 100포인트 예, 정도. 저는 뭐 1900에서, 지금 뭐 1900도 잠시 깬 거니까 예, 결과적으로. 네. 1900에서 뭐 이제 뭐 2100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2011년 이후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코스피 평균이 207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사실 2000 안팎에서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당분간 뭐 1900에서 뭐 2000, 뭐 100,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예, 미국 주가가 한 번 더 폭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한 번 더 폭락한다? 예. 그러니까 미국 보면은 경기 정점 치고 나서 과거 평균 11개월을 거쳐 S&P 500이 23%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정점이 조만간 다가와 있고, 정점 치면 또 한 번 떨어지고, 예, 그때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전까지는 저는 지금 수준이면은 뭐 이런 수출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내년에, 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만, 내년에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주저앉아 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1900 내지 2001 갖다가 지지 구간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네, 그때는 이제 또 한 단계 떨어지겠죠. 또 한 단계 떨어진다. 네, 뭐 18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주가에 민감한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해 왔는데, 예. 아니면 지금 즐기고 있을까요? 지금 하자고 들면은 사위 시켜서 딸 시켜서 지금 뭐 뉴욕에서 아주 제대로 막 하방 배팅 해갖고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으로 번 돈 이상으로부터 벌 수 있는 흐름인데. 예.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조금 저 정책적으로 자산가를 변동시킬 수 있으면은, 예, 장기적으로는 뭐 요새 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사람은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데, 예. 시장은 통제가 잘 안 되더라. 예예.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도 시장이 오래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정책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시장 일시적으로 그 정도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 뿐이지, 뭐 시장 큰 흐름은 뭐 트럼프든지 어떤 분이든지 저는 그 조절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또 한 10년 뭐 중앙은행을 동원하든 통화정책이 됐건 재정정책이 됐건 뭐 정책을 동원하든 시장을 잘 주물러 왔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다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또
큰 코 다치는 게. 예, 예, 예. 하물며 공산당도 통제 안 되는 시장인데. 예. 그럼 교수님, 저기 오늘 오신 김에 그럼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번 한 말씀 좀 이렇게 교수님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마무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자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 자산? 저는 예, 앞으로 그 네. 4, 5년 동안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하면은 예. 최근에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조정 보이겠습니다만 4, 5년은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그래서 뭐 한동안? 예, 우리가 금 ETF 같은 거 간단히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전 세계가 저는 유동성을 다시 한번 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돈 푼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계 M2를 GDP로 세계은행에서 작성한 건데요. 뭐 또 경제가 나빠지면은 어떻든 통화정책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마샬 K라고 그러는데 GDP에서 M2가 한 단계 높아졌을 때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저 한 단계 아니죠. 금값이 올랐는데. 금값이 네. 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금값의 결정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보니까 세계 GDP의 M2고요. 이게 1% 오르면은 주가가, 아니, 금값이 1.5% 올랐고요. 아하. 네, 달러 가치 1% 하락하면은 금값이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달러 가치 하락하고 세계가 더 돈을 풀 수밖에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또 한일전쟁을 시작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돈 풀어가 아주 한일전쟁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달러 측면에서 보든지 그 다음에 뭐 돈 측면에서 보든지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걸 보든지 예, 저는 금값이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아끼시네요. 돈은 풀리는데 금값은 오를 수 있겠으나 돈 풀리는 만큼 주식도 오르겠다는 말씀은 좀 최대한 아끼시는 네, 오늘 김영익 교수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바쁘신 시간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